안녕. 이제 달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난 너를 잊지 못하네. 어떻게 잊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세월 가도 아직 난 너를 잊지 못하네. 아직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나 봐. 아마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사는 날까지.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원 잊을 거야. 박미라입니다. 아, 이 노래를 제가 30년 동안 무대 살면서 부를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 그런데 유튜브 하면서 부르게 되네요. 네. 왜 불렀냐? 네. 인천 주안, 제가 인천 주안 그 지방 공연 한 곳은, 저는 경기도만 해도 지방 공연이었거든요. 거기에 인천 주안역에 있는 14층 스카이라운지에서 제가 노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아주 예쁘게 예쁘게 봐주신 우리 그 사장 사모님, 사장님이시죠. 네, 우리 사모님이 우리 언니가, 영숙 언니가, 지금은 이제 영숙 언니라고 하는데, 언니가 네 이 노래를 세상에 애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마음도 담아서 오늘
봄도 오는데 영원히 영원히 잊지 않고 사랑한다고 미라의 노래 편지 만들어 봤습니다. 다른 분들은 안 들어도 됩니다. 아, 태훈이 나왔네. 태훈이. 태훈이도 출연해 주네. 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네. 우리 영숙이 언니, 저와의 우정, 사랑 생각하면서 부른 노래, 나훈아의 영영. 아주 맛있게 불러봤습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태훈아, 뭔 일로 출연을 해주냐? 언니, 태훈이 나왔어. 태훈이. 여러분, 태훈이, 우리 태훈이가 출연해 줍니다, 지금. 네. 고맙습니다. 미라TV.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큰 힘이 됩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